운명의 카드가 이미 나누어졌다면 그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지 오롯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백호대사, 이 강력한 기운을 여러분의 금전운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밝혀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고은입니다. 내 사주에 이러한 글자가 보이면 백호대살, 신살 중에서 백호대살이라는 살이 있는데요. 최대의 흉악살로 불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호랑이의 밥이 될 팔자라는 뜻입니다. 죽을 때 곱게 죽지 못하고 호랑이에게 물려 피를 흘리며 죽는다는 의미인데요. 그 정도로 애군이 심하게 들어찼다고 봅니다. 백호대살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면요, 재난, 교통사고, 타살, 자살, 객살을 당하거나 짐승에게 물려 죽는다고 보는데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지요. 하지만 백호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오히려 연예인을 보면은 백호대살이 있는데도 크게 성공을 해서 호의호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백호대살이 위험하기는 하나 잘만 활용하면 비장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다스리지 못하면 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지만요, 잘 활용을 하면 나를 돈방석에 앉아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백호대살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이 명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백호살이 연주월주 일주에 있으면요, 조부모님의 흉사를 당하거나 불구가 되고 본인이 단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백호살이 시주, 병술, 정축, 무진에 있으면요, 자손에게 들어서 유산이나 자궁수술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자식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사리 얻어도 자식이 순탄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이고요, 대부분 백호살의 부정적인 영향을 누르면서 살아갑니다. 일단 백호살이 어떤 기운인지 아셔야 하는데요, 백호살은 총알처럼 빠른 속도로 내 삶을 뚫고 들어와 한 번에 파괴합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백호살은 급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한순간에 돈을 몽땅 잃는 팔자,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보증 한 번 잘못 써서 이 패가망신하는 팔자,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만큼 백호살이 있으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데요, 그러나 가만 보면은요, 당사자가 팔자를 재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체로 백호살이 있는 사람들은요,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고집도 세고 또 인내심이 아주 부족한데요, 그래서 욱 하는 신경질을 참지 못하고 막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생판 남은 당연하고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주니 본인도 그것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지,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백호대사를 기피하니 옆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지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쪽박을 차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급변이라는 것은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호살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요, 대박이 터진 사람도 꽤 있습니다. 가진 게 없던 빈털터리가 하루아침에 지상승, 일확천금, 재산 축적,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백호대살의 그럼 장점은 무엇이냐? 이 백호대살이 갖는 잠재력을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강력한 삶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곤 하는데요. 백호대살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백호대살이 길살로 작용을 하면은요, 백호의 기운으로 금전운을 폭발시킵니다. 돈을 버는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100만원을 벌 때 나는 1000만원을 벌 수 있는데요. 백호살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면요,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 전문직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중력도 뛰어나 목표가 뚜렷하고요, 무슨 일을 하든 훌륭한 성과를 내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내내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만 백호대살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은 열흘 동안 끙끙거릴 일을 백호대살은 하루 만에 끝내버리지요. 그래서 만약 공인중개사를 하신다면 중개비를 부득이 챙길 수도 있고요. 식당을 한다면 전국의 차인점을 여러 개를 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을 하면 온갖 광고를 싹쓸이 할 수도 있고요. 또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것도 큰 특징인데요. 여러 사람 앞에 나서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사람, 추진력이 강한 사람, 이런 분들은 본인 사주에 백호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백호살이 있다면요, 흉살인지 길살인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설령 흉살이라도 평생 흉살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길살로 바꿀 수 있을지 궁리를 해 보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보험을 들어두시면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개운법을 통해 일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켜 보십시오. 개운법 중 하나로 일상의 작은 습관을 행운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재물운은 물론 자녀운이나 건강운 등 큰 운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변화 중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첫째는 직업적인 것인데요.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군인, 여의치 않으면 정육점이나 축산업을 하시면 좋은데요. 간혹 백호대살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피를 보는 일을 해라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틀렸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만약 일주에 백호대살이 있으면요, 축산업은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직업이냐 하는 분들, 직업을 바꾸기 어렵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요, 헌혈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백호대살이 있는 사람은요, 자주 체하는 편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를 빼서 몸에 있는 압을 제거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백호대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약점만 있는 사주, 강점만 있는 사주는 없습니다. 모든 사주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흉살도 되고 길살도 되니까요, 나의 운명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고운철학원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밤낮으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는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이나 경험을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십시오. 또 다음 방송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은도사와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